안녕하세요, 스케이터 YGS입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 스케이트에서 인기가 많았던 3 모델의 새로 나온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알고 있는 E3 모델에는 E3 80이 있고, 그다음 E3 100 모델이 있고, 그다음 E3 주니어가 있죠. 이번에 저희 매장에 또 이제 E3의 다른 모델이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바로 E3 80 블루 레디입니다. 세라 브랜드는 특징이 블랙톤 그리고 이제 화이트톤에서 약간 깔끔하게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블루베리 모델도 이렇게 원톤으로 나와서 굉장히 깔끔하고, 이 블루베리가 굉장히 또 너무 진하지도 않아가지고 파스텔톤 느낌이 나서 자연스러운 이런 블루베리 색상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블루베리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3 블루베리는 사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연한 색상인데, 영상에서는 그게 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연한 이렇게 블루베리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이너를 한번 분리해봤어요. 라이너는 뭐 기존에 우리가 이3 80 블랙에서 봤던 모델이랑 동일한고요. 이 라이너 안에 기본까지 한 게 들어있어요. 이 E3 라이너는 안쪽이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폭신폭신한 이런 좀 재질이 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보통 20만원대의 하드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까칠한 어떤 재질도 많거든요. E3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매끈매끈하면서도 쿠션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또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E3를 조금 더 잘 활용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좀 발등이 좀 높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옆에 이쪽을 살짝 커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좀 더 발등이 높으신 분들에게도 좀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다는 팁이 있습니다. 왜냐면 E3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만들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 쉘 자체가 윗부분이 좀 뚫려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가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죠. 자, 이 이너부츠를 넣었을 때 윗부분을 본인 이쪽을 좀 이렇게 도려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3 라이너는 우리가 발목 부분에 이렇게 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커프로도 좀 이게 조이는 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끈을 사용해서 여기 홀까지 다 넣어서 쫙 조이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레임은 이3 80의 가장 장점인 이 라커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 엑셀에 있는 화살표시를 이 화살표가 맞물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2mm가 올라가게 되고, 다시 얘 여기 있는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2mm가 다시 내려가게 돼서 플랫세팅이 돼요. 그래서 이 스케이트를 구매하고 처음에 바퀴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바나나 세팅과 그냥 플랫세팅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블루베리 80 휠입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80mm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도는 82A, 그리고 이제 색상도 블루베리 색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퀴는 608 베어링이 들어가는 허브입니다. 그리고 베어링은 세바 아벡 9이 장착되어 있어요. 보통 20만원대 아벡 5, 아벡 7 이렇게 있는데, E3 같은 경우는 20만원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벡 9이 들어갔다는 거, 그럼 아무래도 좀 이제 굴러가는 거나 좀 주행감이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확실히 없는 베어링입니다. 사실 아벡 5나 아벡 7, 아벡 9이 뭐가 과연 이렇게 크게 다른 걸까 하는데, 체감상으로도 이렇게 느껴지도록 많이 좀 차이 나요. 잘 안 굴러가는 좀 부족한 베어링을 끼게 되면은 내가 좀 주행을 할 때 좀 답답하게 좀 주행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해서 이 E3를 바라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드 버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버클 쪽이 기존의 E3 80 블랙과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E3 블랙,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E3 블루베리예요. 자, E3 블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무늬 형태의 이제 버클드 스트랩이 이렇게 있죠. E3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뭔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도 세바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디자인이 좀 되었다라는 차이점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커프 버클을 보면은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냥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딸깍하고 뺄 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빼는 방식인데,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루미늄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뭔가 이중으로 딱 이렇게 걸치는 느낌이 아니고 알루미늄 버클이거든요. 주로 한 40만원대 또는 이제 60만원대 주로 이제 세미 타입이나 카본 모델에 많이 들어가는 버클입니다. 그래서 버클이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다, 그런 점이 좀 차이점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주고 금액이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스트랩을 좀 사용하는 팁을 주자면은, 우리가 스트랩을 좀 이제 많이 조이다 보면은 여기 플라스틱 부분이 여기에
맞물려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요런데 커팅 라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위자 모양이 있잖아요. 이 라인대로 그냥 가위로 자르면 돼요. 이게 가위로 자르면 쉽게 잘리거든요. 요 라인대로 가위를 잘라서 내가 좀 꽉 조인다. 여기 부분과 여기가 맞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은 내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조일 수 있겠죠. 그러한 팁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장점은 전체적으로 약간 통풍이 잘 되도록 이렇게 좀 구멍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10만원대 E3를 구매하시는 분은 대부분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인데 아무래도 그러면 처음 타다 보면 힘들다 보니까 좀 발에 땀이 많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통풍이 좀 많은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윗부분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 부분도 너무 꽉 닫혀 있으면 더 많이 덥고 그렇잖아요. 이런 면 좀 뚫려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세바 브랜드는 좀 깔끔하게 만드는 이렇게 브랜드답게 블루베리 색상으로 나와도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E3를 이렇게 해서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E3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만원대 브랜드도 어느 정도 인지도 있고 근데 나는 하드 타입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E3를 또 강력 추천할 수 있고요. 나는 하나의 라커드에 세팅도 하고 싶고 플랫 세팅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E3를 또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깔끔하지만 좀 색상이 들어가 있는 스케이트를 좀 찾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E3 블루베리를 또 추천드릴 수 있겠죠. E3를 또 이제 구매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본인의 신발 사이즈보다는 한 사이즈나 또는 두 사이즈 정도는 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실측 사이즈가 25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화를 255 정도로 신어요. 근데 E3는 저는 260을 신거든요. 저는 260을 신었을 때 약간 좀 그래 딱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살짝 여유는 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단계 업하는 게 좋겠죠. 또는 나는 약간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두 사이즈 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E3 블루베리 80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다음에 또 다른 스케이트로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